한테는 영락 없는 정신적 지주 중에 한 명이고요. 예. 워낙 청소년 시절 때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한 어려움이나 그 시절에 대한 그런 조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,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. 또, 예. 이번 대표팀 느낌이 어때요?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호흡을 맞춰왔던 선수들이고요. 네. 추억이 있는 팀이고요. 저희 올림픽 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과정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종착역이 런던 올림픽이었어요. 저희는요. 아. 네. 또 주영이 형까지 이제 합류하게 되면 네, 더욱더, 네, 더욱더 스토리가 더 짜여진 팀이 될 거고요. 저희 선수들이 주영이 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예, 너무나도 의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욕심은 메달이죠. 예, 예. 근데 그거는 정말 욕심이에요. 예. 그 친구들하고 같이 정말 준비에 미쳐서 준비를 하고요. 예, 저희는 국가대표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.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또 알고 그렇게 잘 다 부상 없이 잘 했으면 좋겠어요. 예, 알겠어요. 참 그 이번에 좋은 성적보다도 후회 없는 성적 한번 내보시고요. 예,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한번 뛰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자,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허기진 영혼을 채우는 시간입니다. 소울푸드인데요. 함께하기 위해서 나오신 두 요정분들이 오셨어요. 우리 카라의 두 분입니다. 어서오세요. 김희진과 김희진. 자, 김희진은 저랑 얼마 전까지 그 엠본부에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네, 축구선수 그 기성용 선수 그때 잘한다고 그랬었잖아요. 네. 예? 기성용 선수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. 그래요. 네. 예. 근데 서로 만난 적이 한번 있었다고요? 네, 기성용 선수랑 셋이 만났어요. 네. 아, 거기 또 네. 기성용 선수가 껴있습니까? 네. 자리에 의도가 궁금한데요? 아니요, 그냥. 아니요. 그런 거 없었어요. 예,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굉장히 오랜만에 카페 가서 이제 빙수 같은 거 먹으면서 뭐 소개팅이에요. 그냥 그때 인사 잠깐 했었어요. 네. 느낌이 어땠어요? 첫인상이 되게 뭐랄까 좀 서글서글하고 굉장히 오히려 유머러스해 보이고 활발하고 될 것 같았는데 이제 같았는데 같이 하는데 이제 그날 뭐 너무 짧게 만나서 얘도 이제 처음 보고 하니까 서먹서먹해서 네. 조용하셨던 걸로 그때 제 기억에는 예. 화장을 안 하고 나셨던 거 같아요. 예, 저는 평소에 화장 잘 안 하죠. 평소에 잘 안 해요. 나네요. 시선을 좀 이렇게 빠뜨려 저희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. 눈을 보면서 해야 대화예요. 감독님 눈은 절대 안 피하고 뚝 맞으셨다고 하시더니 칼을 피하네. 그러네요. 니콜 양은 처음 보는 거죠? 네, 처음 뵈는 거예요. 만약에 소개팅 남으로 구자찬 선수 같은 남자가 나왔다. 구자찬 선수가 나왔다. 네. 어떨 것 같아요? 아 근데 되게 실제로 보니까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요? 남자다운 느낌. 물씬한다고 할까요? 제가 뭐 구자찬 선수 그냥 뭐 이점 편하게 여쭤볼게요. 네. 축구 선수 중에 어떤 선수를 좀 좋아하세요? 저는 다 응원합니다. 그 중에서도? 저요? 구자찬 씨가 아니군요. 앞으로 되게 열심히 응원할 수 있어요. 할 겁니다. 구자찬 씨 조그맣게 잘 못 들었죠? 네. 저는 다 응원합니다. 아, 그럼요. 아이, 정말. 어떤 마음의 양식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셨는지 먼저 니콜 씨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? 저는요, 이제 좀 예능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데요. 예능 공포증이요? 네,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제가 한국말이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능숙하지 않아서 이제 좀 많이 서툰데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2년 전부터 일본 활동 시작하면서 일본 바라이티 프로그램도 많이 나가기 시작했어요. 근데 네. 또 일본어도 그렇게 능숙하지 않아서 네. 좀 네, 바라이티에 대한 공포증이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좀 이제 부담감 많이 느껴요. 말이 서투르니까 네. 내가 이렇게 마음 놓고 말을 해도 되나? 그런 것도 있고요. 제가 혹시나 해도 말 실수를 하거나 흐름을 끊기거나 제가 못 알아듣거나 또 혹은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네. 너무 많아서요. 말 안 하게 된다고 할까요? 좀 조용히 앉아 있어요. 아 근데 그러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. 제 그 아우크스부르크의 동료 일본 선수가 있는데 네. 제가 물어보죠. 일본어 네. 실력이 어떠냐, 잘한 네. 거냐. 그러면 다 알아듣는다고. 근데 틀려서 더 즐겁고 맞죠, 맞죠. 보다 더.